안녕하세요. 바둑 인문종합 두집 없애기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백을 잡으려면 흙은 어느 곳에 둬야 할까요? 백이 이렇게 1번에 두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두면 됩니까? 바로 이한 점을 살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살리면 바로 이곳에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한 점을 살려면 되겠습니다. 백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으면 되겠죠. 한 점을 살려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도 흙한 점을 살려오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네, 이한 점만 살려오면 네, 이 백은 한 집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한 점을 살려오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옥집을 만들면 되겠죠. 바로 이곳을 가짜 집으로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어서 옥집을 만들면 백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네, 지금도 흙이 두 점을 살려면 되겠죠. 네, 살려면 네,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101로 두었습니다. 네, 그럼 흙은 살리면 되죠. 네, 한 점을 살려면 네,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101로 둔 장면입니다. 백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1 흙이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일로 두었습니다. 백을 잡기 위해서는 먹여치면 되겠죠? 이곳에 먹여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네, 옥집을 만들면 됩니다. 이곳을. 그러니까 이렇게 집으면 네,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을 두어서 옥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일로 두었습니다. 네, 옥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딥니까? 그렇죠? 이 먹여쳐서 가짜 집을 만들면 되겠네요. 네,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바로 이곳에 먹여쳐서 이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어딥니까? 그렇죠. 먹여쳐서 네, 이 백을 잡으면 되겠네요. 백일로 뒀을 때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부. 네, 이곳에 먹여쳐서 가짜 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은 101로 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 치중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102곳에 뒀어 두 집을 만드니까요. 바로 이곳에 뜨면 되겠네요. 네,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1로 떴을 때 바로 이곳에 치중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두면 네,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곳에 두집 없애기를 하면 되죠. 바로 이곳에 두면 백을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그죠? 네, 이곳에 두면 네,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바둑 인문종합 두집 없애기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